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을 분명 도와줘 본 적이 있겠죠. 오늘 동화 속 주인공 파티는 위험에 빠진 도마뱀을 구해주게 되는데요. 착한 선행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게 된답니다. 파티가 받게 된 선물이 무엇이었을지 그럼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금빛 도마뱀의 선물. 숲 근처에 사는 파티는 좀 뚱뚱하고 마음씨 가고운 남자아이예요. 숲속의 동물들과도 사이가 아주 좋았죠. 어느 날 파티가 동물들과 놀고 있을 때 일이에요. 커다란 올빼미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도마뱀을 쫓는 것이 보였죠. 이봐, 약한 동물을 괴롭히지 마! 올빼미는 깜짝 놀라 후다닥 날아갔죠. 파티가 구해준 도마뱀은 온몸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티, 위험할 때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파티가 구해준 금빛 도마뱀은 도마뱀 나라의 왕이었어요. 도마뱀은 파티를 깊은 숲속에 있는 성으로 데리고 갔죠. 파티, 구해준 보답으로 금빛 개구리를 드리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개구리랍니다. 금빛 개구리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날이 저물어 파티는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관 주인은 늑대 남편과 여우 부인이었답니다. 돈은 있니? 빈털터리는 재워줄 수 없다. 그러자 파티는 개구리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어요. 개구리야, 황금알을 놔줘. 그러자 황금알이 뚝 떨어졌죠. 한밤중이 되자 늑대 남편과 여우 부인은 몰래 파티가 자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푹 잠들었군. 우리 개구리를 가지고 나갑시다. 늑대 남편은 개구리를 번쩍 들고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개구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파티는 도마뱀의 성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만 개구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자 도마뱀 왕은 나비의 날개로 만든 식탁보를 주었어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부탁해보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파티는 여관에 또 묵게 되었어요. 늑대 남편과 여우 부인이 말을 했죠. 먼저 돈을 내라. 좋아요. 하지만 음식은 안 주셔도 돼요. 파티는 식탁보를 꺼냈습니다. 아, 식탁보야, 먹을 것을 좀 줘. 그러자 먹음직한 음식이 한가득 나왔죠. 한밤중이 되고 이번에도 늑대 남편과 여우 부인은 몰래 파티의 방으로 들어가 식탁보를 몰래 훔쳐왔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식탁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파티는 또 도마뱀의 성으로 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식탁보를 또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도마뱀 왕은 이상한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머니에게 부탁해라고 말해보세요.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날이 저물어 파티는 똑같은 여관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죠. 잘 오셨어요. 주인 부부는 싱글벙글 파티를 너무도 반가워했답니다. 그러고는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한 뒤 훌륭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면서 둘은 파티의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눈여겨보았죠. 뭔가 좀 수상해. 좋아, 오늘 밤엔 잠들지 말아야지.
파티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 역시나 늑대 남편과 여우 부인이 살며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또 뭘까? 늑대 남편이 주머니에 손을 댔을 때 주머니야, 부탁해! 갑자기 파티가 소리쳤어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힘이 몹시 센 꼬마용 두 마리가 튀어나와 늑대 남편과 여우 부인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도와줘! 우리가 잘못했어! 개구리랑 식탁 보러 모두 돌려줄게, 그만! 두 욕심쟁이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티는 잃어버린 세 가지 선물을 모두 가지고 숲속 친구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개구리의 황금알 덕분에 모두에게 줄 선물도 잔뜩 샀죠. 게다가 요술 식탁부가 언제라도 맛있고 푸짐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마음씨 착한 파티 덕분에 숲속 친구들은 모두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닌 걸 욕심부린 늑대와 여우 부부가 벌을 받게 되었어요. 파티는 소중한 선물을 다시 찾게 되었고요.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 산다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